자, 계속해서 이번에 또 떠날 나라는요, 남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남미, 콜롬비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o now, ladies and gentlemen, we would like to invite the team of Colombia for the next stage. 네, 콜롬비아의 전통 문화를 알리고자 멋진 퍼포먼스 팀이 준비를 했는데요. 세미 프로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The team of Colombia, which is performance group with 30 semi-professionals, has the purpose of the protection and the promotion of the traditional culture. 아, 우리 그 콜롬비아 팀은 악기로 라이브 연주를 좀 준비하기 때문에 네. 준비하는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콜롬비아 인사만 한번 배워보면 어떨까 싶어요. They've just now instrument for the live music, so why don't they learn how to sell, how to hello in Colombian language? 네, 손을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Would you please wave your hands? 네. 제가 알고 있는 콜롬비아는 스페인어를 쓰기 때문에 네. 올라라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I know that there's hola. 한번 해볼까요? Hello. 다 함께 so, 시작. 올라. 올라. 네, 참 어색하네요. 네. 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콜롬비아의 네. 음악도 함께 만나볼 수 있겠고 그리고 네. 춤도 함께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예. 그리고 역시 전통 의상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와, 지금 이렇게 열정의 나라 남미 콜롬비아. 저는 콜롬비아 하게 되면 커피가 떠오르거든요. 그렇죠. 네.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한국에도 이 콜롬비아 커피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콜롬비아 대사님께서 네. 본인의 국가의 커피를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오, 예. 그래요? 이야, 우리 문수리 아나운서는 정말 알고 있는 게 많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네, 많이 읽고 듣고 그냥 넓게 얇게 지식을 쌓고 네.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콜롬비아의 경연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So are you ready to enjoy the stage by the Colombian team? 네, 우리 악기 세팅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생각난 건데 콜롬비아 네. 커피 얘기하시니까 우리 천안의 호두과자랑 콜롬비아 커피랑 함께 마시면 이 가을에 선선한 바람 불 때 정말 잘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앞에 지금 시장님이 계신 것 같거든요. 네. 콜롬비아 대사님하고 연결 한번 해주시죠. 콜롬비아 아라마카오 댄스 컴퍼니. 자, 여러분 박수 함께 하겠습니다. Please welcome Aramacao Dance Company from Colombia. 아래 침범어 Woo!
Gracias. Wow. Wow. Yeah. 참 할 말이 없네요. 참 시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와, 정말 힘찬 무대를 함께 보여주셨습니다. 이 힘으로 아마 남은 2019년 저희 힘차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